그 불교도 할 말이 많죠 우리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불교 성토하다가 2시간 이상 다 쓴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저 뭐 또 저 때문에 힘들어 하신 분도 있고요. 제가 자꾸 하도 비판해가지고. 근데 저를 또 뭐 이렇게 정치 얘기를 또 해가지고 힘들고 아무튼 이래저래 정부 칠만 하면 뭔가 안 좋은 얘기를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서요. 저의 본색은 저는 학자도 아니에요. 학자 어떤 분들이 감사하게 윤홍식 박사님 막 이러시면 박사도 아니고 학자도 아니고 윤홍식 교수님도 있더라고요. 뭐 가르치는 게 교수라면 교수인데 생각하시는 그런 교수도 돼본 적 없고 또 네이버나 이런 데 뒤지시면 윤홍식 치면 정당인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가관이죠. 저도 모르겠어요. 뭐 하는 사람인지. 아무튼 저는 본색이 보살이에요. 그냥 보살이라 여러분 보살이 하는 게 뭐니까 여러분이 참나 찾고 여러분이 더 깨어나서 육바람이를 하시게 도와드리고 우리가 사는 세계가 아무튼 제가 여기 지금 태어나 있으니까 지금 제가 태어나 있는 곳 발령난 곳에서 이 세계에 살아가는 지금 그 결을 빨리 파악해서 뭐라도 육바람일에 맞게 도움될 만한 거 정치건 뭐 철학이건 제가 해드릴 거 해드리고 가면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저 혼자 지금 산에 들어가서 수행해도 저는 그 산매에 들어있으면 되니까 살만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게 무슨 사심이 있어서 제가 욕심이 많아서 이러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하는 모든 일은 한 가지 원리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해요. 너 왜 갑자기 창당을 했어? 갑자기 왜 또 그 정치 얘기로 갑자기 왜 불교를 강의하고 왜 갑자기 달라이라마를 비판하고 그래? 전 딱 하나예요. 제가 제 양심상 자명한데 제가 아니면 아무도 안 할 것 같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조국도 깠다가 뭐도 했다가 막 갑자기 또 박정희도 다시 보자고 했다. 왜 저희 정체가 뭐냐. 여러분 머릿속으로 이해하시려면 안 되고 그냥 누구도 안 하려고 하는데 꼭 필요한 말이 있잖아요. 분명히 대한민국에 이런 말이 필요한데 인류에게는 이런 정보가 필요한데 누가 얘기 안 해주네? 달라이라마 존재를 누가 감히 까겠어요? 그러면 제가 까드려야죠. 무조건 깐다가 아니라 분명히 지금 잘못하고 계신 게 있는데 왜냐하면 티벳의 겔룩파라는 건 정말 제한된 불교 철학적 입장인데 그 입장이 불교의 최고 입장인 것처럼 말씀하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중간파도 여러분 잘 모르시죠. 불교의 유식학파가 있으면 중간학파가 있고 정토종이 있고 복잡해요. 그중에 중간학파 중에서도 거기서 또 분파된 귀류 논증파와 자립 논증파 벌써 이 말 어렵죠. 이 중에 그 중에 더 자명하다고 하는 자립 논증파가 밀라레파니, 닉마파니, 파드마, 삼바바 다 이쪽인데 이것도 아니에요. 겔룩파는. 귀류 논증파라고 정말 특수한 분파인데 이 분파가 권력을 잡아버렸어요. 몽골 때. 몽골에 거기다 되게 아부자라고 해가지고요. 권력을 잡아버렸어요. 우리 조선왕조 비슷하게. 우리 조선왕조 들어설 때쯤에 거기도 원나라 지나면서 청나라 때 해서 자리 잡아가지고 그 명청 때 해가지고 자리 잡아서 권력을 공고히 한 문파의 특수한 입장인데 지금 갑자기 이분이 불교 강의를 전 세계로 스타가 돼서 하고 다니니까 전 세계에서 성화 소리 듣는 두 분 있죠. 교황님, 달라이라마. 그러니까 영향력이 갑자기 커져버렸는데 그분의 불교 이론은 정말 정말 치우친 불교거든요. 티벳 내에서도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5대 달라이라마 때부터 닉마파니, 까큐파니, 그 전에 유명한 분파들 다 쳐버렸어요. 수도원 다 뺏어버리고 겔룩파가 다 먹어버렸어요. 책 금서시키고 다 책 못 내게만. 그래서 19세기 들어서 아예 사라지겠다 싶어서 닉마파니, 까큐파니 이제 이 군소 분파들이 자기들 고전을 책으로 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든 찾아서 발굴해서 이대로 가다가 완전히 사라지겠다 싶어. 그랬는데 마침 티벳이 망해버리는 바람에 그때 바로 직전에 하늘이 시켰나 봐요. 그 준비해놓은 고전들이 전 세계로 번역돼서 우리가 그나마 닉마파니, 까큐파니 보게 된 거예요. 안 그랬으면요. 그거 다 겔룩파가 탄압해서 사라져버렸어요. 조선왕조에서 그 주자학 가지고 탄압하듯이 똑같이 거기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제한된 분파의 이론을 가지고 전 세계에서 이게 불교의 최상위 가르침이다라고 딱 해버리면 좀 심각하죠. 그래서 참나 인정하는 닝마파나 각규파 리포체들은 돌아다니면서 참나 얘기를 하고 다녀요. 그런데 달라이라마는 참나 부정입니다. 참나는 나의 적은 참나론자다. 참나를 거부하는데 일생을 거신 분이. 그러니까 그럼 공부하는 분이 또 얼마나 헷갈려요. 뭐냐 도대체 참나는. 마하바냐 바라밀경 오늘 들어갈 이 책, 이 경전도 결국 이 경전을 여기서 공을 뭐로 볼 거냐 가지고 달라이라마식 중간파는 무자성, 자성이 없다. 이거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이건 어느 불교도 부정 못해요. 공은 무자성이에요. 여러분 공 그러면 무자성이 같이 떠올라야 돼요. 자성이 없다. 공이란 뜻은 자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냥 공을 얘기하지 않죠. 예. 일체법. 만법이라고 하죠. 만법. 일체법이 공하다. 이 소리는. 일체법의 대표가 뭐예요? 오온이요. 육근. 육근이 공하다. 반야신경의 핵심 내용이 뭐죠? 오늘 강의는 반야신경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반야신경이요. 요 반야경전 600권이 되는 반야부의 서머리가 반야신경이에요. 딱 서머리. 그 서머리의 내용이 다를 수가 없죠. 오온공. 육근공. 자, 여러분이 경험하는 건 육근 오음밖에 없어요. 색깔. 여기 색깔에는 소리, 냄새, 맛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오감, 색은 오감 영역이에요. 오감과 수상행식은 마음의 영역이에요. 자, 육근이 똑같아요. 육근은 오근, 오감 플러스 마음이죠. 예. 이 오감을 색으로 대표하게 하고, 이 중에 색깔이 제일 세니까 색, 수, 상, 행, 식은 마음이죠. 그래서 육근이 오온인 거예요, 그대로. 몸뚱이에요, 색은. 그러니까 몸뚱이에 지금 보고 듣고 맛보고 다 몸뚱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색으로 오감을 퉁치고요. 수상행식, 느낌, 생각, 의지, 식별, 요 능력은 마음작용이죠. 그거를 마음이라고 보면 육근이 오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험하는 건 지금 육근 오온밖에 없어요. 다른 거 경험하시는 분 있어요?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만져보고 생각 감정 일으키는 마음 작용 요거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요 이 오감이라는 것도 마음 작용이죠. 그래서 크게 보면 다 전체가 마음 작용이에요. 사실 여러분이 경험하는 건 왜 그런지 아세요? 몸뚱이도 마음으로 경험하거든요. 여러분 몸뚱이도 마음으로 경험하지 않는 게 있어요? 오감 작용 자체가 마음 작용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우리가 색깔을 보고 냄새 맡고 하면서 내 몸뚱이 있는 것도 아는 거예요. 주무실 때 몸뚱이 있는 거 몰라요. 오감작용 안 일어나면. 이해되시죠? 그것도 마음이에요. 일체가 마음이라는 건 이거예요. 다 마음작용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마음의 가장 근원적인 마음이 있겠죠. 그게 공이에요. 공. 그래서 일체가 공에서 나온 거고 일체가 마음작용이고 같은 말이에요. 일체 유심이 일체가 공하다. 오온이 공하다. 이 얘기라 일체가 유심이다 하는 거랑 같은 얘기예요. 이 마음이 근본 마음이 공이거든요. 이 마음, 즉 공에서 일체가 나왔기 때문에 자, 아시겠죠? 예, 보고 듣고 냄새 맡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따지는 거. 오감 정보를 가지고 웃고 울고 따져보는 거. 지금 마음 작용까지. 이 육근 작용 전체가 어디서 나왔냐고요, 육근이. 육군이 만법이에요. 육군이 어디서 나왔나. 근원적으로 육군만 따져봐도 마음에서 나왔다는 게 나오죠. 그럼 그 마음 중에 더 근원 마음에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게 결국 이 공이라는 거는 근본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근본 마음. 이거는 어떤 불교도 거부 못해. 달라이라마도 이거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갤로파도 근본 마음을 거기도 상정해요. 안 그러면 말이 안 되니까. 근본 마음이에요. 그런데 갤루파는 뭐냐면 이 근본 마음도 무상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 차이예요. 이거를 상주 불변이라고 보면 우리가 아는 참나론이 되고요. 그럼 우리나라 선불교는 어느 쪽이겠어요? 근본 마음이 주인공 자리가 상주 불변하다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큰 스님들을
달라이라마 이론을 가져다가 우리나라 큰 스님들을 비방한다니까. 다 잘못 깨달았다. 그럼 우리나라가 몇천 년간 공부 잘못한 게 돼. 경어도 틀렸고 원효도 틀렸고 다 틀렸다는 거예요. 일단 감정적으로 뭔가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뭐 중간이고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뭘로 보고 그죠? 니네 나라 불교만 맞고 우리나라 불교는 틀렸다고? 이게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 방치하다간 바로 여기까지 갑니다. 바로 원효까지 비판당해. 원효는 법신이 상주 불변이라고 그랬어요. 일심이 상주 불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도 비판받아야 돼. 주인공 얘기하신 분은 뭐 심심하면 까이죠. 주인공이라니 우리 안에 다 무상하지. 왜? 중간학파 이론은 현상계만 긍정해요. 현상에 존재하는 모든 건 무상하죠. 무상하니까 무상하다는 이 보세요. 현상적인 무상하다는 거를 그 본질을 의미할 때 무자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학파는 참나를 들어가지 않아요. 참나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근본 마음은 상정하지만 이 근본 마음이라는 것도 결국은요. 아, 일체가 공하구나 하는 거를 딱 직관하는 그런 마음을 근본 마음이라고 보고요. 어떻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경험하는 육근작용으로 다 설명해요. 그러니까 달라이라마 그 존자 강의를 드리면 어렵죠. 어려운데, 말은 어려운데 참나로 들어가질 않아요. 그냥 현상계 얘기해요, 계속. 현상계가 무상하다. 현상계가 무상하다는 거는 현상계적인 설명을 본질적으로 설명하면 뭔 의미예요? 왜 무상해요? 자성이 없어서. 이때 자성은 뭘까요? 네. 독립적인 고정, 불변의 실체. 독립적인 고정, 불변의 실체가 있을 수 있을까요? 현상계. 이게 독립, 고정, 불변, 실체일 수가 있어요? 깨달으셨습니다. 불교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불교가 너무 쉬워요. 이런 식으로 하면. 현상계 무자성밖에 주장 안 하기 때문에 중간학파는 드립다 책만 연구하지 논리만 세우지 수련이 약해요. 왜? 더 체험할 영역은 없어요. 이치가 저 이치를 깨닫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현상계 무상함만 곱씹으면 돼요. 또 곱씹고. 혹시 현상계를 영원하다고 내가 착각하는 거 아닌가? 계속 곱씹는 현상계는 무상하다. 무상하니까 자성이 없다. 무상하다. 무상하니까 자성. 이거는 비행기가 하늘로 날아올라야 되는데 날아오르지 않고 활주로만 미치게 달리고 있는 거예요. 활주로를 막 달리면서 막 뭔가 고개를 부리는 거예요. 그럼 대단한 것 같죠? 근데 저 비행기는 왜 안 날까? 이거죠. 좋아요. 무자성. 여기까지 다 인정. 그대로. 이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현상적으로는 세속적으로는 무상하나 승리적으로는 무자성한 게 공이다. 여기 이거밖에 설명이 없고 이 공을 아는 이 텅 빈 진짜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실체가. 아무것도 영원한 실체가 없다는 걸 깨닫는 마음이 근본 마음이 지극히 미묘한 마음이다. 하나 개념 하나 더 등장시킬게요. 지극히 미묘한 마음이다. 자, 이게 참나인데 이 참나를 중간 달라이라마 속한 겔룩파는 근본적으로 무상하다고 이거를 다른 금강승 문파나 티벳 안에서도 다른 금강승 문파나 선불교나 우리 화엄종 같은 일승종에서는 상주 불변의 진화로 보는 거야. 이 차이. 이해되시죠? 지극히 미묘한 마음. 달라이라마 강의에서 툭 하면 나오는 거예요. 지극히 미묘한 마음. 근데 설명이 모순돼요. 달라이라마가 설명을 하면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경전에 나오거든요. 인과를 초월한대요. 생멸이 없대요. 이 자리는. 태어난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죽을 수도 없죠. 이게 경전에 나오거든요. 자, 시공도 없대요. 이 자리는. 그런데 무상하대요. 신기하지 않나요? 달라이라마 논리가 신기해요. 인과도 없는데 순간순간 찰나찰나 변하는 의식의 연속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달라이라마 그분이 참나체험을 못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경험하는 참나체험을 그분 다 했는데 그걸 그분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찰나찰나 생멸하고 있는 의식 연속체인데 시공을 초월해 있고 생멸이 없을 뿐이라는 거예요. 어떠세요? 그럴싸하죠 지금. 제 얘기 들으면
근데 이게 이거는 달라이라마의 문제가 아니라 겔루파의 문제인 거예요. 어렸을 때 그렇게 지도를 하면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참나침을 똑같이 했는데 홍익학당에 오니까 거기가 영원 불면의 자리입니다. 그렇군. 근데 학원을 잘못 갔어요. 똑같은 체험하는 사람이 티벳 학원을 갔어요. 중간 학원. 아 거기가 지극한 미묘한 마음인데 찰나찰나 생멸하는 의식 연속체일 뿐이야. 그것도 시공을 초월해 있고 인과를 초월해서 태어나고 죽고는 없지만 계속 변하고 있어. 그럼 여러분 그런가 보다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가 보다 하고 평생 살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프레임이 무섭다. 그런데 따져보자. 이 말이 이상하지 않나요? 생멸이 없는데 어떻게 무상할 수가 있죠? 말이 안 되는 말을 계속 하십니다. 왜? 영원한 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분 논리도 단순해요. 그럼 왜 이건 영원하면 안 되죠? 아, 이게 영원하면요. 참나론이 돼요. 그래서 안 됩니다. 어떠세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달라이라마 책에. 이게 영원하면요. 본인도 알아요. 참나론과 똑같이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논리는 잘못됐습니다. 왜? 그 논리를 여러분이 인정하면 우리의 적인 힌두교의 논리가 되기 때문에 아닌 겁니다. 라고 해요. 설득이 되세요? 그건 니네들 얘기지. 우리 입장에서는 불교나 힌두교인데 왜 이렇게 논리를 전개하면 안 되죠? 아 그럼 우리가 힌두교가 돼요. 우리 색깔을 잃잖아요. 이러면 여러분 납득이 되세요? 논리적인 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부분 해명해야 됩니다.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문파 빼곤 다 참나라고 해요. 파드마 삼바바가 티벳 사자에서나 티벳 그 해탈에서 아예 참나라고 인정해요. 참나라고 한다 그걸. 다른 문파들은 이 자리를 참나라고 한다. 왜 그러냐? 이 자리가 보세요. 얼마나 신비한 자리냐면 텅 비었는데 자 보세요. 일체법이 그러니까 포인트를 여기다 두면요. 일체법이 무상해서 독자적인 자성이 없대. 이런 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반야신경을 읽을 때, 이 반야바라밀경을 읽을 때 이렇게 읽으면 세상 재미없죠. 일체법은요, 육근작용은요, 무상에서 독자적 자성이 없어요. 이게 공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반야신경엔 조금도 신비한 얘기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경험은 무상하고 실체가 없다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얘기를 한 것뿐입니다. 여기서 특별한 신비한 걸 바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힌두교랑 똑같아져요. 안 됩니다. 끝. 여기까지. 재밌으세요? 더 할 얘기도 없어요. 무상하다는데 뭐라고 해요? 여러분이 뭔 짓거리를 해도 무상합니다. 경험하는 모든 건 무상합니다. 그럼 이게 소승불교랑 또 뭐가 달라요? 소승과 대승 사이의 변종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논리는 대승인데 들어가 보면 기본 베이스가 소승에 기반한 논리라서요. 결국은 대승도 소승도 못 되는 어중간한 게 돼요. 소승은 확실하게 열반이라도 들어가죠. 이거는 초월도 아니고 세속에서 보살도를 하겠다는 게 대승인데 보살도를 하는데 확실하게 우리 안에 있는 참나자리, 우리 안에 있는 불성자리에 대해서 확실히 가르쳐주지도 않으면서 이게 공이 뭐가 되냐면요. 이게 보리심이 되거든요. 보리심. 여러분, 보리심은요. 육바라밀이 터져나오고 있어서 보리심이에요. 육바라밀이 터져나오는 자리예요. 지혜와 자비가 꽉 찬 자리. 공과, 이건 불공이거든요. 공하지 않아요. 지혜, 자비가 꽉 차있는. 육바라밀은 지혜와 자비죠. 둘로 말하면. 지혜와 자비가 꽉 찬 자리가 그대로 공인데 공적 측면에서는 무자성이지만 불공의 측면에서는요. 구족이라 그래요. 구족. 마음법 구족. 자, 마음법을 꽉 채워서 갖고 있어요. 여기서 마음법이라는 건 육바라밀을 말합니다. 육바라밀이 꽉 차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마음법은 오원을 주로 말해요. 자, 육근이 텅 비어 있다는 거랑 육근이 텅 비어 있습니다. 그 자리. 자, 우리 참나 자리 여러분 경험하신 분들은 느껴보세요. 거기 생각, 감정, 오감이 있어요. 육근이 텅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접속만 하면 육바라밀이 터져 나옵니다. 육바라밀이 꽉 차 있어요. 이게 실체예요. 이 간단한 거를 공을 강조해가지고 공에서 무자성으로 빠져서 현상계의 본질적으로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음만으로 딱 끝내버리면 이야기가 보리심은 어디서 갑자기 또 등장해야 되죠? 그러니까 보리심을 따로 길러야 돼요.
본심을 따로 길러야 돼. 도움되는 거 있어요. 현상계가 무자성하니까 하, 정말 무상하구나. 서로 돕고 살아야 용서해야겠다. 방편적으로는 도움되는 요소는 있어요. 근데 뭔가 단절돼 있죠. 그러니까 억지로 뭘 해요? 저분도 전생에 내 엄마였을 때, 저분도 내 엄마였다. 이걸 계속 위험해야 돼요. 누구를 볼 때마다. 오늘 버스에서 운전사가 나한테 욕을 했다. 저분도 내 엄마였다. 전생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러면서. 그러니까 나만 해탈할 수 없나? 없다. 내가 깨달은 진리는 우리 엄마였으니까 다 나눠줘야 된다. 엄마가 저렇게 고생하고 계신 거다. 이걸 계속 위험해요. 그래도 본심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다가도 무슨 엄마가 저래? 이제 이렇게 되면 끝이죠. 엄마 따위 필요 없어. 이제 이렇게 탁 한순간에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엄마라는 감정에 호소할 일인가요? 이렇게 공부가 호소라면 답이 나올까요? 공 차원의 지극히 미묘한 이 마음이 한번 작동하면요. 육바라밀이 터져나옵니다. 이걸 써놓은 게 마하바냐 바라밀경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근원적으로 이 공에서 근원적으로 이것도 공에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육근의 마음도요. 일체 유심이니까 마음법이 공이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법 자리에서요. 마음법이 본래 공한 줄 알아가지고 공에서 육바라밀을 끌어내가지고 육근을 경영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보살도 핵심이거든요. 대승불교 핵심 이거예요. 이걸 다 찢어놨어요. 티벳불교는. 이 공이 보리심이에요. 지극한 미묘한 마음이. 그냥 이게 다예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참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 지금 이걸 참나라고 하는 거예요. 티벳불교는. 독립고정불변의 실체. 이게 자성이자 참나래요. 그러니까 참나는 없대요. 독립고정된 불변의 실체는 없으니까. 뭐가 좀 다르죠? 우리가 말한 참나랑 다르다는 거 아시겠어요? 우리가 말한 참나는 지금 뭐죠? 지극히 미묘한 마음이요. 의식이요. 텅 비어있는데, 마음법이 텅 비어있는데, 그래서 마음법에 자성이 없다는 게, 여러분, 이 마음법에는 불변의 자성이 없잖아요. 이 마음법에, 근데 마음법의 근원에 들어가면, 이거 마음법을 다 내려놓고, 자성 없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마음법의 근원에 들어가면, 그 텅 빈 그 자리는요, 거기는 마음법에 마음법이 있다는 거, 마음법의 자성으로 꽉 차 있어요. 자, 한쪽 측면에서는 마음법은 이거 이해하시면 오늘 다 이해하신 겁니다. 마음법은 자성이 텅 마음법의 자성은 텅 빔이고요. 이렇게라도 한번 이해해 보세요. 공성은 자성이 부족돼 있어요. 꽉 참. 공성에는 자성이 꽉 차 있어요. 이해되세요? 이것까지 이해하시면 이게 견성하는 비결입니다. 견성학원이에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합격 못 하시면 어떡해요? 텅 비어있는데 꽉 차 있다는 걸 아세요? 텅 비어있는데 건들면 손가락 다섯 개가 튀어나오듯이 육바라밀이 튀어나와요. 색수상행식이 건들면 튀어나와야 돼요. 여러분, 색수상행식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지금 보세요. 마음법이 육근이라는데 육근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공에서요. 공 안에 원래 마음법이 없었을까요? 진짜 공일 뿐이었다면 왜 여러분 명상에서 나올 때마다 똑같이 색수상행식과 육근이 나오죠? 이상하지 않으세요? 기본 본유종자라고 하는 이게 유식학에서 정확히 설명한 겁니다. 텅 빈 공성 안에는요. 본유. 본래적으로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자가 있어요. 이게 우주를 구성합니다. 이게 여기서 육근이 나오고 여기서 육바람이 나옵니다. 동양의 저게 뭐랑 같냐면 음양 오행 팔계랑 같아요. 그게 구르면 항상 똑같이 동양 유학에서 어떻죠? 역학에서 온 우주는요 수없이 개벽해도 똑같이 팔계로 의해 설계도가 팔계이기 때문에 어디 때나 또 천지인이 나오고 벼락치게 돼 있고 산 생기고 물 생기게 돼 있어요. 근본 설계도가 텅 빈 태극 안에 갖춰져 있어요. 불교적으로 텅 빈 공성 안에 본유종자가 들어있어요.
거기서 움직이면 무조건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움직이면 지, 풍, 화, 수, 우리 태극기랑 똑같아요. 건곤감리잖아요. 예, 여기서 지에서 가운데 공이고요. 이 땅은요, 우리 몸뚱이를 만들고, 이 물은요, 수, 느낌, 감정을 만들고요. 불은요, 이런저런 의지, 행, 풍은요, 생각, 이 전체를 식별. 그래서 여기 여러분 별자리로 볼 때 별자리도 땅자리는 더 고정돼 있고요. 그렇죠? 물자리는 감수성 충만하다고 나오고요. 불자리는 엄청난 의지력을 갖고 있다고 나오고요. 타로랑 다 연결돼요. 공기자리는 생각이로 봐요. 공기는 생각. 타로 카드에서 칼이 생각이죠. 막대기가 의지고. 기억나세요? 물컵 들고 있잖아요. 감수성. 감성. 예. 돈, 물질. 그러니까 음양오행 없이는 우주 설명을 못해요. 텅 빈 공안에 음양오행이 들어있다가 나와야 되는데 음양오행이 제일 정밀해요. 서양에서는 지수화풍 쓰는데 음양오행 갖다 쓰는 게 나와요. 오행 안에는 지수화풍 다 들어있거든요. 지수화풍은 정태적 분석이고요. 동태적으로 그게 어떻게 굴러가는지는 오행까지 가서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동양의 음양오행 문화가요. 영적으로 구공의 끝판왕이에요. 구공의 극치에 가면 음양오행이 나와요. 서양은 지수화풍 가지고 전개하니까 논리가 치밀하지가 못해요. 서양 철학이고 서양 신비학이고 또 인도 철학이고 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도구를 갖고 있는 걸 잘 쓰셔야 돼요. 제가 구공 끝판왕을 자꾸 유교라고 하는 이유가요. 불교에서는 지금 이게 자꾸 이 경전 다 해도 일체가 공에서 나왔고 공 안에 육바람이 있다만 있지 어떻게 공에서 육바람이 나오고 육군이 나오고 지수화풍이 나오고 하는지 설명을 안 해준다고요. 그거 뭘 봐야 돼요? 주역 봐야 돼요. 다시. 성리학 봐야 돼요. 조선 선비들이 연구한 게 그거예요. 여기서 지수화풍 벌써 여기서 색수상행식 나오죠. 아무튼 안이비설신이 육근작용도 다 이겁니다. 오행작용. 오행으로. 오행을 이렇게 하면요. 화. 이건 그냥 여담으로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손목 있고 건금. 여긴 금이고요. 목기운이고 목, 금기운. 토 중에 음토, 요거는 양토. 이건 수, 화. 그러면 안이비설신이 갖다 붙이면 바로 이렇게 갖다 붙일 수 있어요. 보는 거는 주역에서 눈이죠. 그러니까 주역 8개 이론을 가지고 주역 8개가 구르면 육군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설명드릴게요. 안, 귀는요. 그 듣는 거는 물작용입니다. 귀에서. 이게 불작용이면 보는 거는. 자, 여기 금작용. 요거는 괴가 입이거든요. 맛보는 거죠. 입, 맛보는 거. 안이 귀니까. 예, 설. 이 손목은 바람이거든요. 바람과 나무를 같이 봐요. 동양에서. 그래서 향기죠. 그럼 이거는 안이 비. 향기 냄새 맡는 거니까 공기를 비. 예. 이 흙은 몸뚱이죠. 몸뚱인데 토니까 중앙에서 역할을 해줘요. 균형 잡아주는. 이 모든 게 어디서 일어나요? 몸뚱이에서요. 이 몸뚱이 위에 영혼이 하나 붙어 있죠. 그래가지고 굴러가는 거예요. 간토는 의입니다. 안이비설신이가 애초에 설계도가 왜 8개로 설명이 될까요? 우리 원래 안에 있다니까요. 이 설계도가. 그래서 움직이면 육근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도 칠근이 나오게 할 수 없어요. 물론 있는데 기능이 뭐 떨어지건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몸뚱이만의 문제가 아닌 게 꿈속에서도 여러분 저 육근작용이 일어납니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그러니까 몸뚱이만의 문제도 아니에요. 몸뚱이가 뭔가 부실하다거나 몸뚱이가 있는데 작용이 안 된다든가 이런 차원도 아니에요. 예. 자 이런 부분까지 한번 보시고 구공이라는 게 왜 엄청나냐면 공을 이해할 때 단순히 육근의 마음에 여기에 봐봐 무자성이야. 자성이 없지? 자성 없죠? 육근에. 고정된 게 하나도 없죠? 이것만 연구하고 있다니까요. 중간판은. 위로 올라가질 않아요. 이 공을 참나로 볼까 봐 아주 그냥 혐오합니다. 공을 참나로 본. 이 공은 사실은 이 공이 알아차리고 있어요.
공동의식이에요. 공이 알아차려요. 이게 초의식이에요. 이 초의식에서 육바람이 나와. 이게 이 보리심이고. 이게 절대적 보리심이에요. 절대 보리심이고요. 이거는 상대 보리심이 나와요. 상대 보리심을 육바람이라고 그래요. 시공 안에 작용으로 일어난 보리심이니까 시공을 떠나 있고. 그게 육군을 경영할 때 여러분 육군의 마음. 육군의 마음이 뭐죠, 지금? 예. 탐진치요. 탐진치를 경영할 때 우리 한 영혼이 구제되는 겁니다. 구원받는 거. 이게 보살이에요. 여기서 이제 누가 51%냐가 이제 보살 때 관건이에요. 제압하느냐 못해. 제압하면 내 자신이 불국토가 되고 내 주변이 불국토가 되고 제압을 못하면 여기가 육도 세계가 되고 사바 세계가 되고 주변도 초토화 됩니다. 헬이 열려요. 헬이네 하는 게 육도가 바뀌었다는 게 지금 대한민국이 헬이야. 그럼 육도에서 사막도에 살고 있다는 게 지금 인간계인데 거죽은 인간계인데 살고 있는 모습은 사막도인 거예요. 서로 고통을 주고 의욕을 잃고 축생처럼 쓰러져 있고 의욕을 잃고 살고 있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살고 고통을 끝없는 고통을 받고 악의 끝없이 갖고 싶다 갖고 싶다 하는 욕망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야 돼. 못 가는 거예요 결국. 왜냐하면 지금 세계는 광고가 뭡니까? 살아 사라져. 혹시 욕망이 떨어질까 봐 광고는 여러분 욕망을 계속 불러일으키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석학들이 다 동원돼서 어떻게든 여러분이 사게 만들려고. 여기서 정신 못 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방 악의계에 빠지는 거예요. 수중에 돈은 없는데 날마다 광고는 때려요. 사라 사라. 내가 옷을 99벌을 가졌어도 지금 광고에 나오는 그 한 벌이 없다면 이건 무의미한 겁니다. 다 그건 무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사야 돼요. 이걸 샀는데 이걸 못 산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걸 사서 빨리 채워야죠. 나의 욕망을 만들죠. 이게 악의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래도록 못 채우는 상황이 펼쳐지면 악의계인 거예요. 인간계는 욕망이 있어도 노력해서 채울 수 있을 때 인간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도 중에 인간계가 굴러간다는 건요, 노력해서 살만할 때예요. 노력해서 답이 안 올 때 지옥이 열리고 악의계가 열리고 의욕을 잃은 사람은 축생계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당장 몸에 고통은 없지만 뭐 삶의 목표를 잃은 사람은 삶에 낙이 하나도 없어요. 축 처져 있어요. 보통 집에 누워 계시죠, 그런 분은. 그러니까 움직이려고 해도 의욕이 있어야 돼요. 밥 먹을래? 안 움직여. 뭐 피자에 움직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라도 이게 동기가 돼야 움직이죠. 그냥은 못 움직입니다, 사람이. 커피 한 잔 어때? 그럼 저 같으면 일어나요. 근데 믹스커피 전에는 잘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팍 동해야 돼요. 그걸 하면 지금의 내가 더 행복해지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내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 요소가 없다면 어떻게 돼요? 동물마도 못한 거죠. 사실 동물도 신나게 뼈다귀 핥고 있잖아요. 핥으면 더 행복해질까 봐. 그러니까 동물보다도 더 못한 사람이 펼쳐질 수도 있다. 의욕을 잃어버린 사람. 그럼 또 지옥이 열리는 거고. 자, 육군, 육바람일. 이 탐진치가 뭘 만든다고요? 육도의 세계를. 오늘 또 진도 못 나가면 안 되는데. 자꾸 왜 이런 게 떠오를까요? 수라계, 인간계, 천상계, 수라계, 악의계, 지옥, 축생계 그러면요. 탐진치 자격입니다. 여러분 육군 마음을요, 육바람일로 경영 안 하고 살거나 경영을 하더라도 저 51%가 못 되면요. 51% 이상이 되면 이게 정토계예요. 정토, 여러분은 그 순간 정토에 속해요. 비록 주 여긴 우리 베이스가 인간계지만 정토에 접속이 됩니다. 안 그러면 인간계에서 악의계에 접속되고 지옥계, 축생계도 갈 수 있어요. 어떻게 되냐? 인간계는 탐진치 중에 탐욕이 아직은 건강한 상태예요. 탐욕을 하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루어질 희망이 있을 때예요. 희망이 없어지면 악의계가 됩니다. 탐욕이 이건 선악, 이건 삼선도잖아요. 그래도 갈만한데요, 요 세계는. 여긴 삼악도. 자, 수라계는 늘 화나 있죠. 싸움은 하는데 그래도 천상계 존재들이에요. 천상계 신들입니다. 신들하고 싸워요. 그래서 분노가 있어도 천상계를 또 부러워하는 분노기 때문에 선도예요. 이 분노가 심해지면 지옥이 열립니다. 천상계 존재도 어차피 견성 못했다는 점에서는 어리석어요.
근데 어리석음이 깊어지면 축생계, 삶의 의욕을 잃습니다. 탐진치 작용입니다. 그냥. 그래서 육근, 육바라밀, 육도 아시면 사바세계 다 아신 거고 탈출법까지 다 나온 거예요. 쉽죠? 공에서 여기까지 나와야 됩니다. 제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길래 순식간에 이걸 썼죠? 공, 이게 여러분의 참나자리입니다. 왜 참나라고 하느냐? 무한한 의식이라서 그래요. 석가모니가 니까야 초기 경전에 우리의 빛나는 의식에 대해서 얘기를 몇 군데서 해요. 이거를 우습게 봅니다. 왜 우습게 보냐면 힌두교를 잘 몰라요. 이분들이 불교에서 힌두교 우파니샤드에서 참나를 뭐라고 할까요? 무한하게 알아차리는 빛나는 의식이에요. 생 시공을 초월해서 무한하게 알아차리는 의식을 참나라고 합니다. 근데 불교가 계속 공격하는, 특히 달라이라마가 공격하는 참나는 뭐죠? 독립, 고정, 불변의 실체. 즉 현상계의 존재가 영원하지 않다는 점만 시비 걸어요. 애초에 우파니샤드에서 말한, 힌두교에서 말한 참나는 현상계를 초월해서 생각, 감정, 오감을 초월해서 이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무한한 의식이거든요. 이걸 참나라고 했으니까 자기들이 정해놓은 참나랑 싸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참나, 진짜 참나론자한테는 타격감이 없는 거예요, 저 불교가. 불교 보고 여러분, 아이고, 내 참나가 가짜였다니, 이런 분 있으세요? 내가 체험한 참나가 가짜였다니. 왜 이런 분들이 안 나오느냐? 공격 방향이 엉뚱한 데가 있어요. 육근, 자, 여러분, 소리가 영원할까요? 소리는 영원하지 않죠? 소리는 참나가 아닙니다. 그럼, 네. 여러분이 참나라고 생각하신 분 있어요? 소리를? 제정신이세요? 귀가 참나라고 생각하신 분 있어요? 눈이 참나라고 생각하신 분 있어요? 아니면 색깔이 참나라고 생각하신 분 있을까요? 있을 수 있죠. 공부 잘못하면. 근데 뭐죠? 참나란 근본적으로 뭐죠? 무한한 의식이요. 초의식을 참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엉뚱한 데서 찾는 거예요. 공격 대상을. 그러니까 마음법이 공하다고 하는 건요. 마음법이 텅 비어서 거기에서는 마음법이 보세요. 얘한테 영원한 자성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자성이라고 하면 서양 철학이 이데아입니다. 불변의 그 본질. 그럼 불변의 본질이 여기 있으세요? 없죠. 마음법에 자성이 없어요. 애초에. 마음법에 자성이 없어요. 근데 이 마음법이 다 어떻게 지금 존재하죠?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감정, 오감으로 존재하죠. 그럼 생각, 감정, 오감의 근원인 여러분 안에 있는 초의식에는 자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음법의 자성이. 있죠. 있으니까 지금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있는데요? 이게 애초에 그러면. 여러분이 만든 거라고 치기엔 여러분 이거 디자인하실 수 있어요? 꿈에 나온 건물도 디자인 안 되죠? 꿈에 멋진 거 봤어요. 그려보세요. 네모, 세모. 못 그려요, 여러분. 근데 꿈에서는 기가 막힌 디자인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 공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게 다. 여러분 카르마를 활용해서 공에서 나오는. 이 공 안에 우주적인 정보가 들어있어요. 공이 우주니까요. 우주적 정보가 당연히 있겠죠, 공 안에, 우주가. 공 안에 있는 우주적 정보를 꺼냈을 걸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소승불교는 열반에 들고 끝내겠다고 하니까 티승은 무슨 소리냐? 열반에 든 사람이 더 윤회하면서 적극적으로 윤회하면서 중생을 도와야지 먹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야바라밀을 강조하게 된 거는 반야바라밀은 공을 깨닫는 건데 이 공을 초기 소승불교도 공을 왜 못 깨달아요? 알죠. 그런데 이 공 안에 들어앉아서 열반에만 만족하니까 마음법이 텅 빈 그 자리만 누리니까 왜 이 공만 생각하느냐? 너희들 공에 대한 지혜가 부족하다 해서 너희는 아공, 자아가 공하다는 것만 알지 오온이 본래 공에서 이 본유종자 속에서 공에서 오온이 나온 거고 여기서 육바라밀이 작동하는 거라 너희는 사실은 진짜 공에 들어간 존재라면 이제부터 세세생생 윤회하면서 육바라밀만 하고 다녀야 된다. 잘못 걸린 거다. 공을 안 이상 너희는 끝난 거다. 이게 대승이에요. 이해되세요? 완전히 다르죠? 소승. 미안, 난 이제 공으로 들어가야 돼. 열반에
들어가야 돼 라고 할 때 대승에서는 그 미안한데 너 지금 약간 잘못된 것 같다.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다. 네가 원하는 게 윤회의 초월이었다면 잘못된 것 같다. 그 길은 없는 길이다 원래. 방편으로 내놓은 길이다. 법화경이 주장한 거야. 그럼 방편으로 석가모니가 너희가 공부 잘하라고 속인 거다. 실제로는 세세생생 육바라매를 하고 다녀야 된다. 왜? 너희가 진짜 공을 깨달았다면. 진짜 공한 줄 알았다면 보세요. 진짜 공을 깨달았다면 왜 육바라밀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냐면요. 진짜 공을 알았다면 공을 알았다면 자 보시, 계유, 인요, 정진, 선정, 반야 이러죠. 어떻게 텅 빈, 일체가 텅 빈 줄을 알았는데 마음법이 본래 자성이 없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안에 탐욕이 버티고 있지 지금? 탐욕이 텅 빔을 안다면 어떻게 되죠? 자비가 터져나옵니다. 그래서 베풀 수밖에 없어요. 보실 안 하고 있는 분은 공을 못 깨달은 거다. 이렇게 대승은 이렇게 치는 거예요. 재밌죠? 그러니까 육군이 탐진치가 성성할 때 공을 탁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몰라 하시면 공으로 들어갑니다. 몰라? 자명. 뭐가 자명해요? 몰라 하고 탁 공으로 들어갔더니 그럼 이게 자성 반조예요. 여러분 자성을 딱 들여다봤더니 뭐가 있어요? 거기에는 지금 난 탐욕에 눈멀어 있는데 누가 달라는데 진짜 주기 싫은데 탐욕을 그대로 직시하고 몰라 하고 공짜리 들어갔더니 어떻게 돼요? 참나 접속했더니 일체가 공한 그 자리 들어갔더니 일체 공한 자리에서는 탐욕이 없죠. 탐욕도 실체가 없죠. 탐욕도 본래 없었어요. 그럼 거기서 뭐가 나와요? 탐욕이 본래 없으면 그 자리를 그럼 탐욕도 없으면 자비도 없어야 되잖아요. 탐욕이 없는 그 자리에 원래 뭐가 있었어요?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자비가 있었어요. 자비가 밀고 내려와요. 그게 육바라밀. 요 마음으로 제압하는 겁니다. 탐진치를 육바라밀로 돌려서 제압하는 거예요. 자, 또 뭐 있죠? 예, 유혹. 또 탐욕에 이끌려서 죄를 지을 경지까지 가요, 지금은. 지게. 이때 몰라 해버리면 여기서는 파괴라는 게 없죠, 저기는. 더럽힘이라는 게 없다고. 청정한 자리이기 때문에. 청정이 올라와요. 그럼 지게바람이 이루어집니다. 화가 나요. 화가 난데, 여러분 이거 쓰셔야 된다고, 실제로. 화가 날 때, 이 화난 것도 본래 공하지 하고, 일체 자성이 공하지. 이 화라는 것도 영원한 게 아니지. 무상한 존재예요. 현상적으로는, 본질적으로는 너도 공이지. 공하다는 건 참나의 작용일 뿐이지예요. 달리 말하면. 그리고 참나 자리에다 맡겨버리는 거. 원래 공에서 나왔으니까. 일체가 공한 그 자리에 딱 들어가 있으면 어때요? 분노도 공해요. 그러니까 분노가 안 나와요. 뭐가 나와버려요? 인욕이 나와버려요. 이렇게 돌렸어야 육바람일이에요. 그랬을 때 바람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참아야지 해서 참는 건 인욕이라고 그래요. 아, 보시. 지금 안 주면 모양새가 안 좋다. 하필 첫 선보로 나왔는데 동냥하는 분을 만났네요. 나도 좀 보여줘야 되잖아요. 내가 되게 착한 사람이다. 아, 보실 안 할 수. 이렇게 해서 하면, 보시는 보시죠. 보시는 보시예요, 지금. 근데, 보시 바람일이라고는 못해요. 보시 바람일은 뭐냐면, 그 순간에 만약에 올라온 탐욕까지도 돌려가지고, 본래 공한 줄 알고, 자, 이 공짜리에서 뭐가 이루어져? 그러니까, 모든 바람일을 바람일로 만든 핵심이 반야 바람일이에요. 공성의 지혜. 공성의 지혜가요, 이 공이라는 게 이미 의식이잖아요. 텅 비었는데 알아차리면서, 직관하면서 공성의 지혜가 작동해가지고 이것 또한 공하니까 이렇게 하자라고 탁 마음작용이 일어나버리면 바람일이 발생. 그래서 보시바람일이 반야바람이라고 만나지 못하면 일체가 공하다는 걸 알고 보시해야 보시바람일이에요. 따라서 이 반야바람일은 모든 바람일의 엄마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반야바람일을 만나지 못하면 보시는 그냥 보시예요. 지게는 그냥 지게예요. 즉, 아유, 그 죄를 지어서 내가 그 죄를 지으면 안 되지 하고 억지로 계율을 지키긴 했지만 탐진치의 마음으로 지켰을 경우에는 그냥 지계라고 하는데 바람일이라고 할 경우는 죄라는 것도 본래 공하지 하는 거 알면서 지킨 거예요. 아니까 지금 죄를 짓고 싶은 마음도 텅 빈 자리에서 관해서 보면서 쓱 틀어버린 거예요. 그냥 올바르게 처리해버린 거예요. 죄를 짓지 않고 이때 지계바람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바라밀을 만나지 못하면 모든 바라밀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야바라밀을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육바라밀이 없었나 그때는 그게 아니고요. 왜 금강경과도 반야바라밀 얘기가 제목부터 왜 금강 반야바라밀경일까요? 금강은요 금강절을 말해요. 다이아몬드라는 뜻은 담에 붙은 거고요. 원래 금강절은 벼락치는 도구예요. 불교에서. 그러니까 벼락과 같은 반야바라밀이라는 뜻이에요. 벼락을 치면요 뭐든지 다 날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지와 아집을 단박에 날려버리는 반야바라밀. 일체가 공한 줄 아는 순간 오래 묵은 우리의 업이 날아간대요. 무지와 아집이 털린대요. 일체가 공한 줄 알면. 그게 반야바라밀이에요. 그래서 일단 선정, 몰라를 해가지고 공성에 접속이 돼야 되고 이 공성에 접속됐을 때 공성의 지혜가 작동해서 선정바라밀이 원래 더 먼저입니다. 선정이 있어야 반야 있어요. 선정바라밀이 먼저지만 반야바라밀이 있어야만 이 선정도 바라밀이 되고 보시도 바라밀이 되고 모든 게 바라밀로 변해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다 알겠는데 여러분은 이미 꽤 보살이십니다. 그 대승불교에 꽤 지금 입문을 제대로 하신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이 다 아신다. 조금씩 다르게 가르치는데 가면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꽤 달라요. 그래서 이 보리심이 어디서 나오느냐, 아니 이 텅 빈 마음이 육바라밀로 꽉 차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몰라만 하면 육바라밀이 나오게 돼 있고, 그 얘기는 몰라만 하면 보리심이 발동하게 돼 있다는 거. 따로 발동할 필요가 없어요. 일어나는 보리심을 거들어주기만 하면 돼요. 보리심은 여러분이 몰라 하고 있으면 정신만 딱 모아서 깨어 있으면, 선정바라밀로 깨어 있으면서 마음 챙기면서 공성의 지혜를 관하고 있으면 절로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서 억지로 해야 될 게 있나요? 몰라 해가지고 딱 정신 모으고 공짜리, 일체법이 공한 그 자리에서 일체가 공하구나 하는 걸 딱 알고 있는 순간 탐욕도 공하구나, 호시바라밀. 죄지음도 공하구나, 파괴도 본래 없구나, 지계바라밀. 분노도 본래 없구나, 인욕바라밀. 나태함이 본래 없구나, 정진바라밀. 산란함이 본래 없구나, 선정바라밀. 무지란 게 본래 없구나, 일체가 자명한데 여기 무지가 낄 자리가 없구나 하면 반야바라밀.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육바라밀을 거들어주기만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안 하니까 보리심을 백날 연구해도, 티벳 불교가 말은 잘해요. 탐진치에 올라오듯이 보리심이 올라오면 일지보살이래요. 또 들은 건 있어서 알아요. 아는데 달라이라마 존자까지 나도 안 돼 그러시면, 나도 그게 안 돼, 잘 안 올라와. 솔직하신 분이에요. 인격자는 맞습니다. 이분이 전생에 도를 많이 닦으신 분은 맞는데 저 문파가 문제예요. 저 문파에서 공부가 되면요 다 그렇게 돼요. 다 끊어버리잖아요. 이론 자체가. 그 쫑카파라고 정도전 때쯤 사람이 만든 거예요. 딱 조선왕조랑 비슷해요. 거기도. 그 양반이 쫑카파가 갤룩파를 세우면서 그 이론이 다른 모든 이론을 제압하는 바람에 지금 재미없어졌어요. 그분 이론이 재미가 없거든요. 참나 나오고 해야 재밌지. 아니 시공을 초월한 보리심에 우리가 코드 꽂고 달려가자 해야 재밌지. 이거를 날려버리고 육근의 무자성만 공이라고 계속 강조하고 이 공을 알아채는 이 의식도, 이 공을 알아채는 그런 지극히 미묘한 의식은 있는데 이것도 무상해 하고 날려버리고, 다 날려버리면 뭔 재미로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 티벳 불교 보고 오면요 저기 한마음선은 대행스님 일체를 주인공한테 던지면 거기서 다 잘 돼서 나와, 이런 얘기 들으면 황당해. 불교도 아닌 걸로 보여요. 저건 뭐 불교도 아니고 힌두교야, 도교야, 뭐야. 자기들이 협소한 시각에서 본 겁니다. 대행스님이 더 보살도의 반야바라밀 이론에 맞는 거예요. 이 얘기를 누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합니다. 제가 안 하면 아무도 안 할 것 같아서. 제가 안 하면요, 다, 그러네 해요. 중간파 이런 거 갖다 까면요, 소승불교 이런 거 갖다 까면, 주인공이란 게 어디 있어? 이거 힌두교다. 어떤 놈은 또 심지어 도교다. 도교를, 갑자기 도교가 왜 나와요? 우리가. 여러분 도교를 알아요? 도교를 아시는 분 있나요? 갑자기 도교다. 노장이다도 아니고 도교다. 중국이나 도교가 유행했지 우리나라는 도교 잘 몰라요. 옥황상제는 알지 나머지 아나요? 그런 이론들. 얼마나 복잡한 이론인데 거기도. 근데
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공을 지금 여러분 몰라 하고 딱 정신 모으시면 몰라, 괜찮아 하고 딱 지금 이 순간에 정신만 모으시면 육군을 초월한 자리예요. 거기가, 거기 생멸을 초월했다는 거예요. 거기가 지극히 미묘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탐진체 맞닥뜨렸을 때 그냥 몰라만 하시면 돼요. 몰라만 하면 세상 쉬워요. 안에서 자동 시스템이 굴러갑니다. 육바라밀이 출동하게 돼 있어요. 그때 거들어주기만 하면 돼요. 육바라밀을 여러분 생각으로도 성찰해 주시면서 거들어만 주면 돼요. 그렇지. 본래 내 거란 게 어디 있어. 왜 내가 이렇게 탐욕을 부리지? 탐욕도 본래 공하지. 이렇게 거들어주기만 하면 쫙 자비심이, 보시의 마음이 올라오고요. 남도 나처럼 원한대잖아. 일체가 공한데 이걸 못해줘? 일체가 공한데 꼭 죄 지어야겠어? 일체가 공한데. 그리고 일체가 공하다는 것만 강조하면 뭐가 돼요? 이것만 강조하면요, 법공 사상에 빠져요. 마음법이 공하다는 법공에 빠져서요,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선도 안 하려고 그래요. 선악이 본래 공하지 하는 병에 빠져요. 법공이 잘못되면. 그래서 제가 육바라밀 이 구공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법공만으로 안 돼요. 이거 구공. 갖출 구자. 육바라밀 갖춘 공이 아니, 갖춘 공이라는 걸 정확히 인식하지 않으면요, 마음법이 본래 공한데 죄도 공하지 뭐. 죄 지어요. 이해되세요? 스님들 중에 이런 분들 많아요. 죄 지으면서 왜 뭐라고 하면 일체가 공한데 왜 시비냐고. 일체가 공한데 죽어볼래요? 이럴. 그쵸. 그러니까 법공에 빠지 잘못되면 이게 문제가 생겨서 법공보다 심화된다는 게 공이 구공입니다. 그러니까 법공에서 보통 법공 깨달음만 해도 크거든요. 일체가 공한 줄 아는 게 화두 터지면 법공까지 터져요. 법공까지거든요. 화두의 질문이 다 법공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 소리가 어디서 나왔냐? 소리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듣는 여러분 참나요? 저한테 나온 게 아니에요. 이 소리를 제가 만들 수가 없어요. 소리를. 여러분 마음에 울려 퍼진 소리는 여러분 참나 작용입니다. 화두 터지면 법공까지는 알아요. 근데 구공은 몰라요. 그래서 화두 터져봤자 일지보살이나 해주지 저기 일지보살을 못 쳐주는 거예요. 일지보살은 육바라밀이 터져 나온다는 게, 그 법공을 오래 품고 살았더니 일체를 공으로 살아봤더니 공의 뜻이 있더라는 거예요. 공의 뜻이 뭐예요? 나태하지 마라, 탐욕 부리지 마라, 죄짓지 마라, 산란하지 마라, 어리석지 마라, 분노하지 마라. 이걸 계속 공과 함께 지냈더니 메시지가 선명히 들려요. 공 안에 엄청난 공덕들이 들어있었구나. 무진장 공덕이. 이 공덕 다 꺼냈으면 온 우주 중생 다 구하겠다 해서 이 공덕을 다 끄집어낸 경지를 열애 경지라고 하는 거예요. 열애가 되려고 끝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보살들 안에서 계속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일지보살만 돼도 부처님이 깨달은 거랑 똑같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깨달음 자체는. 다만 구현하는 실력이 딸려서 일지인 거예요. 알긴 똑같이 알아요. 왜? 공에서 육바라밀이 나오는 거 이상 뭐 칠바람이 나오지는 않으니까. 텅 빈 자리에서 육바라밀 나오더라 깨달으면 여러분 열애랑 똑같은 걸 깨달은 겁니다. 여기까지 깨달은 분은 일지보살이고, 이 일지보살은 이 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사막도에도 안 빠진다는, 앞으로. 죽이죠. 자, 진도 나갈게요. 1페이지 각주로 가보죠. 1페이지 각주예요. 팔천송 반야경 설명 있죠. 원래 초기 반야경은요, 법공 반야 위주라는 게 이겁니다. 법공까지를 강조해요. 그러니까 육바라밀을 얘긴 해요. 그런데 강조를 법공에 더 강조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즉 법공이라는 거는 일체가 온이 공하다는 걸 아는 지혜, 반야바라밀의 포인트를 두고 있는데, 이 반야바라밀이 육바라밀 전체랑 연결되는 내용보다는 반야바라밀 자체에 대한 강조가 많다는 것뿐이에요. 여기도 어차피 그 법공 반야만 나오는 게 아니라 반야바라밀에서 방편선교라고 해서 다른 바라밀이 나오는 걸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구공반약도 분명히 있는데 굳이 25,000송 반야경,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마하반야바라밀경은 25,000송 반야경이거든요. 더 후대의 반야경, 확장판 반야경에 비해서는 법공반야위주고, 그 밑에 있는 25,000송 반야경은 대품반야경이고, 소품반야경인 8,000송보다 볼륨이 작다 크다예요. 구공반야 유지입니다. 그래서
유기적으로 공성 안에 육바라밀이 갖춰진 그 모습을 설명하려고 그래요. 유기적으로. 그리고 팔천성 반야경에서는 이 얘기를 강조합니다. 반야바라밀을 만나야만 모든 공덕들이 바라밀로 화한다. 이 부분은 똑같이 강조해요. 다만 대품 반야경에서는 그 반야바라밀과 육바라밀, 나머지 바라밀과의 그 유기적 관계에 대해서 더 강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공반야가 위주다 이거고요. 십지체계, 1지부터 10지 올라가는 내용이 안 나오고요. 25,000성 반야경에 나와요. 이게 벌써 뭐랑 관계 있냐면요. 화엄경 나온 뒤의 경전이라는 겁니다. 십지체계가 완성된 화엄경이 나온 뒤의 경전이라는 거예요. 25,000성은. 십지체계까지 소화해서 유기적으로 연결시킨다.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다른 게요. 팔천성 반야경에서 초발심 보살은 진짜 발심만 한 거예요. 발심만 한 거예요. 정말 그 보리심을 바라는 게 발심이거든요. 이 보리심이 어떻게 터져나오냐면요. 처음에 어떻게 터져나오냐면 육바라밀의 모습이 막 온전히 나온다기보다 이렇게 터져나와요. 와, 내가 중생들이 탐진치 육도에서 구르는 거 보니까 못 견디겠다. 내가 빨리 부처가 돼서 깨달음을 얻어서 다 구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보리심이 작동합니다. 이게 작동하면 발심한 거예요. 여러분도 이 생각 드세요? 일단 나라도 여러분 보리심이라고 안 하고요. 다 건져주리라 해야 육바라밀이 작동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보리심, 발보리심, 발심이라 그래요. 그래서 초발심이라는 게 이 정도 발심한 거예요. 공부 발심. 그래서 그 뒤로 본격적으로 육바라밀 공부를 하는 게 팔천성 반야경의 특징이라면 그러다가 불태전의 경지에 들어가요. 이제 뒤로 후퇴하지 않는 늘 공성을 자각하는 경지. 일체가 공함을 늘 아는 경지까지 들어가면 일주보살 정도 되거든요. 요게 그 화두 터진 경지랑 똑같아요. 그 확철대오 경지랑. 25,000성 반야경은 달라요. 초발심 보살이 일지예요. 그냥. 처음 육바라밀이 온전히 제대로 터져나오는 경지예요. 그러니까 반야바라밀은 당연히 얻었고 나머지 바라밀까지 딱 갖춰져가지고 완전히 하나가 된 사람. 그래서 건드리면 탐진치 나오듯이 육바라밀이 터져나오는 경지를 초발심 보살이라 그래요. 왜냐? 화엄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화엄경에서 일주, 일지에 해당되는 일주를 초발심 보살이라고 그래요. 초발심주라고 합니다. 그 화엄경에서 초발심 공덕품이 있는 거 제가 강의한 거 있어요. 혹시 찾아보세요. 초발심 공덕품 강의가 일지보살 찬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화엄경 영향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25,000성 반야경은 초발심 보살이 일지입니다. 이미 불태전이에요. 사막도로 안 떨어져요. 이미 알아버린 이 반야. 근데 반야가 뭐가 달라요? 복공반야까지 얻은 분은 일체가 공한 줄만 알고요. 반야신경 정도 깨달으면 복공반야입니다. 근데 이 반야 안에 육바라밀이 갖춰진 것까지 깨달으면 구공반야예요. 이건 일지보살이에요. 그래서 이 양반은 이미 불태전이고 사막도에 떨어질 일이 없고 세세생생 우주 돌아다니면서 육바라밀 할 생각밖에 없어요. 취미가 육바라밀이에요. 본업도 육바라밀. 직업이에요. 육바라밀이. 당신 직업은 뭡니까? 육바라밀 하기. 네가 육바라밀을 한다고?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선정, 몰라, 보시, 헤아려주고. 자, 돈 안 드리고 하는 보시바라밀이 뭐예요? 웃고 다니는 거. 실업시는 말고요. 그러니까 괜히 걱정 끼치잖아요. 그럼. 걱정을 줄여주는 게 보시지. 그러니까 상대방 근심을 덜어줘야 보시지. 근심이 생기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좋은 얼굴 하고 다니는 게 보시예요. 돈 안 드리고 하는 보시. 덕담해 주기. 근데 덕담이 잘못되면 오지랖. 그러니까 이게 한 끗 차이예요. 그러니까 보살은 보살도 하기 어렵죠. 벌써. 웃고 다녀도 좀 이상하고.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살도 한다는 게 이렇게 힘든 사람한테는 웃어주고 또 날 오해할 수 있는 사람한테는 또 안색게 했다가 막 이렇게 자유자재로. 어렵죠. 이것만 해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보살도라는 게 이거 전업을 하셔야 돼요. 사실은. 계속 연구해야 됩니다. 인간은 원래 보살도 하려고 태어난 거예요. AI가 이제 활개치는 시대 인간은 뭐 해야 돼요? 보살도요. 원래 이거 하려고 왔는데 너무 그 인프라가 딸리고 하니까 그동안 우리가 했던 거예요. 다른 그 여러 가지 일을 했던 거예요. 이제 AI가 웬만큼 해준다 나중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해준다 그러면 인간은 뭐 해야 돼요? 이제 진짜 인간이 해야 될 일을 해야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 즉 부득이하게 인간이 아니면 못 해줄 거 우주에서. 뭐죠? 육바라밀의 진리 드러내주기.
인간이 아니면 못 해요. 고양이한테 하라고 할 거예요. 강아지한테 하라고 할 거예요. 인간만이 할 수 있어요. 보시, 지게, 인욕, 정진, 각자 역량껏 반야, 선정, 드러내주기. 이게 하루 종일 밥 먹고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제가 늘 주장하는 거예요. 양심이 직업이다. 보리심이 직업이다. 특히나 지금 시대에 이걸 왜 배워야 되는지 아시겠죠? 이거 좀 지나면 이제 보살들만 웃고 다닙니다. 나머지는 오만상 쓰고 다닐 거예요. 시대가 날 버렸느니 막 이러면서 하늘은 왜 날 낳고 AI를 낳았느냐 막 이러면서 오래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보살은 자비스 하면서 그거 가지고 보살 떠고 다닐 텐데 자비스 어디 이제 쟤 왜 저래? 그러면 뭐 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볼 때 쟤는 지금 아마 100% 아무튼 실현당했을 것이다. 100% 뭐 주식을 잃었을 것이다. 코인을 잃어서 저렇다. 분석해주면 그거 이용해서 보살도 하면 되잖아요. 이거 완전히 천지차예요, 이제. 보살은 웃고 다닌다. 표정 관리 힘들어질 거다, 그때는. 근데 진짜 힘들어진다. 사바세계 중생으로는 너무나 큰 시련이 닥칠 수도 있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초발신 보살은 육바라밀만 잘하고 다니면 그대로 부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비 부처예요. 일지보살은 화엄경에 나옵니다. 이제 그 범부중생의 종자의 그 잘못된 특질, 종특이 없다. 열애의 종특을 갖게 됐다. 그러니까 그 범부중생이 갖고 있는 한계를 벗어나버렸다. 그래서 일지보살부터 출가라고 하는 겁니다. 출가. 이제 범부 집안에서 열애 집안 사람이 가문이 바뀌어요. 여러분, 가문 바뀔 일 없죠? 근데 드라마는 다 가문 바뀌는 거잖아요. 꿈꿔보지 않으셨어요? 저도 한 번씩 꿈꿔봤어요. 친부모가 아닐지 몰라. 한 명이 어느 재벌가에서 날 찾고 있을지도. 그런 생각 한 번씩 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드라마가 다 그 내용이잖아요. 아무리 뭐 요즘 뭐 21세기 해도 결국 가문 다 출생의 비밀이고, 결국 출생 좋은 놈이. 근데 열애의 종자로 여러분 바꿀 수 있대요. 가문을 바꿀 수 있대요. 열애 집안 사람이 된대요. 그럼 열애가 내 백이 돼준대요. 그걸 이제 열애 혼염이라고 그래요. 혼염. 열애가 가피를 내려준. 나 열애 집안 사람이라서 그래요. 주인공이 보통 그러잖아요. 집안 바뀌면 이제 뭐 운전사, 뭐 경호원 붙고 똑같은 게 이런 거. 이런 식으로 불교 포교를 해야 들어오죠. 그렇죠? 여러분 이제 딱 붙습니다. 신장들이 붙고. 이 정도로. 그러니까 열애 집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출생의 비밀을 아무튼에 대한 답을 내릴 수 있다. 이래서 일지보살만 돼도 찬양해요. 온 우주에서 찬양해져요. 일지보살 하나 탄생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일지보살은 이겁니다. 탐진치 일어나듯이 자극을 받으면 육바라밀이 총출동하는 경제. 반야만 출동하는 게 아니에요. 반야만 출동하면은 일주보살이에요. 근데 육바라밀이 총출동을 하면은 일지보살이에요. 이거는 그 일지보살은 진여에 안주한 경지예요. 참나에 안주한 경지인데 일지보살은 육바라밀에 안주해요. 그래서 다른 말로 법신 안주라고 그래요. 이 얘기는 초발신 공덕분 강의 때 다 해드렸어요. 왜 법신이라고 하느냐? 보세요. 일체가 공하다는 거는 일체가 텅 빈 공적한 중에 알아차리는 영지는 있어야죠. 자, 공적 영지까지 깨달으면 진여 안주예요. 진여에 안주했어요. 일체가 만법이 공한 자리까지 알았잖아요. 지금 티벳 불교도요, 여기까지 가면 부처라 그래요. 제가 환장하겠어요. 까큐파, 닉마파도 이 정도 가면 부처라 그래요. 공적 영지에 안주하면. 그, 거기서 배우는 선법이 족첸이나 마하무드라인데 깨달으면 딱 여기까지거든요. 육바라밀 단련을 안 시키니까 딱 여기까지 깨닫는데 부처라 그래요. 육바라밀을요, 이 뒤에 만행을 해가지고요, 육바라밀을 갈고 닦아서 어떤 일이 닥쳐도 반야발라밀로 일체가 공한 줄 알면서 육바라밀로 대처하는 연습을 선근 쌓기를 끝없이 해가지고 선근이 익을 대로 익어야 일지보살이 돼요. 그래서 원래 그 일무량겁을 계산할 때 진여 안주까지는 만겁 정도 걸리면 이 법신, 여기는 왜 법신이라고 하냐면 만법, 육바라밀의 만법이 갖춰져 있는 몸이잖아요. 육바라밀을 갖춘 법신까지 되는 데는 무량겁을 잤습니다. 무량겁에서 만겁 뺀 것만큼 걸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래 걸린다. 자, 공성 안주까지는 쉽다. 그래도 그러니까 화두 터지기는 쉽다. 화두 터진 다음에 일지보살 되기까지는 어렵다. 그래서 그렇게 찬탄해 줍니다. 이제 건들기만 하면 육바라밀 나올 정도 되면 우주에서 안심해요. 이 친구는 어디 발령 내도 죽을 지경이 돼도 육바라밀 하고 있을 사람이에요. 가스실 가서도 보시하고 있을 사람이에요. 곧 죽게 생겼는데도 이쪽으로 독가스가 이쪽으로도 많이 올 것 같아. 너 저쪽으로 가라. 보시 지게 인욕 정진 선정지에 쓸 사람이에요. 그 상황에서 이해되시죠? 이게 보살입니다. 그러니까 육바라밀 전문가이기 때문에 보살이 된 거예요. 뭐 육바라밀이 내 본성이기 때문에 본성을 구현한 것뿐이기 때문에 사실 별것도 아니에요. 그냥 인간이에요. 참인간. 참인간 되기가 어려운 거죠. 탐진치 부려야 인간인 줄 알아요. 근데 진짜 참인간은요. 정토에 살아갈 인간은 육바라밀 본성대로 사는 양반이 정토에 살고요. 탐진치 본성을 쓰는 양반들은 예토, 사바세계 삽니다. 그러니까 요거 두 개 구분해 보세요. 그냥 사바세계냐, 정토의 세계에 사느냐. 어느 본성, 어느 기본값을 쓸 거냐. 이 모든 비밀이 공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공의 자리. 만법의 자성이 없는 그 자리. 육군만 들여다보고 만법 없네 하고 있으면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그 자리. 바로 공에 들어가서 딱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달라이라마 그 강의 보시면 제가 예전에 권했던 달라이라마 명상을 말하다 그 책이 좋아요. 거기 보면 닉마파 교재거든요. 교재 자체가. 그 안에 그 말이 계속 나와요. 닉마파 그 스승들은 우리가 육군을 쓰면서 울고 웃는 중에도 자각할 수 있대요. 지극히 미묘한 마음을. 달라이라마가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듯이 써요. 왜냐? 겔룩파에서는 언제 본성을 자각할 수 있는지 아세요? 지극히 미묘한 마음을? 죽고 나서. 죽고 나서 몸 사라지고 할 때 딱 그 정광명을 본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실컷 해서 언제 깨달아요? 죽고 난 뒤에 깨달아요. 그걸 노리는 심지어 쫑카파 겔룩파의 스승인 쫑카파도 죽고 난 뒤에 열반에 들었다고 돼 있어요. 그 티벳 사자에서 같은 죽음의 길을 건널 때 지수와 풍이 다 사라지고 뭐만 남겠어요? 마지막에 지극히 미묘한 마음이 또렷이 드러나요. 그때 열반에 들어야 된대요. 뭔가 이상하죠. 그래서 닉마파나 각교파가 주장하는 아닌데 지금도 바로바로 우린 다 느끼는데 지극히 미묘한 마음이 항상 느껴지는데 왜 일체가 거기서 나온 거라. 이 얘기를 달라이라마가 되게 새롭다는 듯이 소개합니다. 이런 주장을 한다. 겔룩파는 이렇게 중간학파는 이렇게 보진 않지만 이 스승들은 이렇게 얘기한다. 근데 우리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들 하던 거 아닌가요? 지금 있으세요? 잠깐만요. 제가 죽거나 자 일반인은 죽을 때예요. 일반인 아닌 경우는 언제예요? 죽을 지경까지 깊은 산매에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임사체험을 했을 때 느낄 수 있어요. 임사체험 정도의 선정에 들었을 때. 뭔가 좀 이상하죠? 저런 식으로 공부하면 하겠어요? 공부를? 못하죠. 지금 바로 찾아야죠. 그래서 그 닉마파 스승들은 바로 찾으라고 합니다. 지금 바로 찾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팔 들었다 내릴 때 찾아라. 그럼 우리랑 똑같아요. 거기는. 닉마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들도 법공반야에서 만족하고 이거 법공반야 닦으면서 그냥 육바라밀이나 사서법, 무량심, 그 뭐 사무량심 이런 거 그냥 그러니까 자비로운 생각들 많이 하면서 선정에 들면 딱 그냥 안주하면서 부처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다르죠 우리랑. 우린 이게 공부 시작이고 이거 뒤에 육바라밀을 죽어라 닦아야 일지보살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필승 성공 전략 이번 생 이생 망 안 되잖아요. 이생 성 예. 이생을 어떻게 성공시킬 거냐. 지금 일단 빨리 몰라를 자주 하셔서 진여 안주를 확보하세요. 이건 쉬워요. 쉬우니까 다 이것까지 얘기하잖아요. 증거입니다. 화두고 닉마파 족첸이고 마하무드라고 인도의 마하리시고 다 여기까지만 얘기해요. 왜? 할만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전 세계에서 여기까지 얘기한다는 건 할만하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잘 안 해요. 어렵다는 거예요. 자, 빠른 시간 안에 견성하셔서 일주보살 되시고 남은 생 내내 육바라밀을 이 반야바라밀을 가지고 아공, 복공, 구공의 진리를 날마다 곱씹으면서 육바라밀 잘할 생각만 하면서 살다 가시다 보면 돌아가실 때쯤에 일지보살 찍고 가실 확률이 꽤 높습니다. 어떠세요? 필승 전략.
여기에 더해서 홍익학당에서는 호흡법을 권해드린 이유가 호흡을 하면 단축됩니다. 더 일찍 일지를 찍을 수 있는 정신력이 배양돼요. 호흡을 하면. 근데 호흡은 문제가 욕심도 커져요. 그러니까 큰 욕심꾼이 되거나 큰 보살이 되거나 뭐 아니면 돕니다. 호흡은. 호흡은 그걸 보장해 주지 않아요. 호흡은 에너지를 대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에너지를 어디다 쓸지 결정하면은 그쪽으로 에너지가 가요. 그래서 저희가 태식을 지도하면 한 넷에 하나는 나가세요. 진정한 내 삶을 살겠다면 나가세요. 이제야 알았다면 나가세요. 그러니까 숨겨진 욕망이 튀어나와요. 에너지를 주입하면.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안심하시면 안 되는 게 태식 시켜놓고 보면 여러분 안에 뭐 어떤 어둠이 있었는지가 나옵니다. 갑자기 목에 힘이 들어가고 그 말이십니다. 어허 이렇게 나와요. 그 전까지 막 그렇게 태식 가르쳐 달라고 하다가 딱 배우고 나면 목에 힘이 딱. 그러니까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주가 해보고 싶었던 사람은 교주가 되고 무력이 심했던 사람은 그걸 이용해서 무력을 향해 갈 거고 명예욕, 권력욕 다 그걸 그게 진짜 자기가 힘이 생기니까 진짜 하고 싶었던 게 보여요. 지금은 태식이 하고 싶어요 이런 거죠. 이해되세요? 네. 동료들 간에도 좀 잘 보세요. 멀리 간다 싶으면 좀 잡아주시고 잘 잡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에너지 생기면 사람이 달라져. 돈 생기면 달라지는 것만큼 달라져요. 주변에 그 같이 농사 짓다가 보상 들어가서 딱 어느 날 딱 벤츠 타고 딱 내리는 그 마을 사람을 보는 기분이 드시고 태식하던 얘가 왜 저렇게 됐지? 이렇게. 태식이 에너지는 돈이에요. 돈. 돈이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일지를 찍고 싶으면 에너지를 좀 모으세요. 태식하시면서 그러니까 태식은 여기 이거랑 논외예요. 태식했다고 일진 이진이가 아니에요. 태식은 그냥 태식에 또 승단 체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태식하신 뒤에 일주하면 금방 되고요. 그 힘으로 일지까지 밀고 가면 해볼 만합니다. 어떠세요? 필승 전략. 이렇게 얘기해 준 데 없어요. 이 돈 받고 그래서. 이 돈 받고 이렇게 얘기해 준 데 없습니다. 재밌죠? 저는 여러분이 다 이번 생을 재밌게 알차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제 보살이니까. 저는 그 보살이라 한 분이라도 더 보살로 끌어들여서 내가 겪었던 걸 같이 겪게 하고 싶고 이렇게 웃으면서 사시는 걸 못 보겠어요. 그래서. 웃고 있네. 왜 이러는지. 진짜 보살도를 끌어들여서 보살 때 쓴맛을 보여드리고 싶다. 진짜 보살로 거듭나게 도와드리고 싶다. 얼마나 재밌을까요? 이 보살 하나가 우주에서 꽃필 때 우주가 막 찬탄해주고 화엄경에 이렇게 써있는 게 그냥 빈말이 아니에요. 그만큼 귀한 존재라서 그래요. 귀한 존재. 그 한 명으로 인해 앞으로 이 우주에는 얼마나 많은 인류가 구원받을까요? 그러니까 먹티가 안 되는 거예요, 우주는. 아라한 싫어하는 거예요. 아라한은 먹티 사상이거든요. 아라한은요, 미안한데 열반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양심이 있으니까 죽기 전까지 열심히 가르쳐줘요. 그런 모습은 보살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분들이 미안한데 이번 생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열반에 들었대요. 이게 뭔가 단절되는 사상이잖아요. 그래서 이 공만 강조해서는 열반병에 빠지거나 법공만 강조해가지고 일체를 공으로 합리화해버리거나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공까지 꼭 가야 육바라밀이란 진리를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산다는 이게 내 본성이라는 주장까지 가야 돼요. 이게 진짜 대승입니다. 이 주장을 저는 티벳도 약해요. 이 주장. 티벳도 육바라밀이 내 본성이라서 본성대로 살 뿐 그래서 보살로 산다라고 말 못해요. 자꾸 이타주의예요. 남을 도와야 된대요. 자 보세요. 불교 이론은 자리 이타지 이타가 아닙니다. 나를 이롭게 해서 남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남을 이롭게 하고 싶다면 나를 이롭게 해야 돼요. 왜? 내 마음으로 온 우주를 만나듯이 나로 온 우주를 만나요. 그러니까 나를 이롭게 보다면 나를 닦아놓은 만큼 남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을 돕고 싶으시면 여러분을 육바라밀로 무장시키세요. 그러니까 나는 무장 안 하면서 남을 돕겠다? 불교에서는 그걸 높게 치지 않습니다. 성공할 수도 없다 그래요.
자리이탁. 그러니까 이타주의가 아닙니다. 불교는 나와 남을 다 같이 건지자는 주의지. 그래서 이타로 몰고 가시면 여러분 잘못돼요. 수행이 잘못돼요. 이타만 강조하면. 그래서 오히려 저는 남을 도우려고 하는 것보다 내 본성에 충실하려고 하는 게 더 보살도에 맞다는 거예요. 내 일체가 공하고, 일체가 공한데 왜 이렇게 남에 집착하는 거예요? 남을 돕겠다고. 공한데. 이게 보살이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아라한들이 보살 까는 게 그거. 저것들은 미쳤다고 남을 자꾸 건지겠다고. 지나 건지지. 이렇게 나가요. 너나 잘하세요. 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도.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 아라한 불교, 소승 불교에 비해 대승 불교가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은 중생을 건질 수 있어서 이거는 진짜 답이 아니에요. 현상적인 모습일 뿐이에요. 진짜 답은 뭐예요? 아라한은요, 자기 본성대로 산 게 아니에요, 제대로. 이제 열반 맛보고 거기 주저앉은 거지. 열반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진정한 본성을 꽃 피워야지. 진흙탕에서 열반의 꽃을 피워야 돼요. 육바라밀의 꽃이에요, 그게. 열반의 초우식 세계에서 들어있는 본유종자, 육바라밀의 최고의 공덕의 종자를 꽃 피우기 위해서 내가 사는 거예요. 꽃 피우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나도 살고 남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본성대로만 사시면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거지, 남을 살리기 위해 여러분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은 누가 살려요? 그렇죠? 나는 다 퍼졌어. 그럼 그분은 또 누가 퍼줘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뭐 한생 살고 말 것처럼 막 모든 걸 던지시는 보살도 안 됩니다. 그럼 그것대로 공덕을 우주가 쳐드릴 거예요. 좋은 마음 낸 거니까. 하지만 노련한 보살은 아니에요. 진짜 보살도는 이런 게 아니에요. 네 한번 막 죽어서 희생하라 이게 아니에요. 부처가 되라죠. 그대가 보살이 되라. 본성대로 살아라. 육바라밀을 온 우주에 어디 있든지 구현하고 살아라. 이 구현하기도 어렵지도 않아요. 잘하려면 어려운데 또 하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집에서 누구나. 가족 들어왔는데 가족이 인상 쓰고 들어왔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오늘 집에 갔는데. 신나서 은혜 받았네 하고 딱 갔는데 이제 쳐들어오냐? 막 누가 이러면 어떡하실래요? 이게? 어째 오늘 운세가 좋다 했다 하고 덤비실래요? 아니 이상하게 오늘 잘 풀린다 하더라. 이렇게 너를 만나려고 이랬구나. 같이 싸우실래요? 아니면. 그러니까 이때 육바라밀이 딱 이때도 육바라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건 육바라밀이 직업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슬픈 날이건 기쁜 날이건. 여러분 그 예전에 어떤 권투 선수 이야기. 자기는 백을 언제 쳤느냐. 실현당한 날도 치고 우울한 날도 치고 좋은 날도 치고. 그 뭐 느껴지는 게 있으시죠? 계속 그냥 밥 먹고 은근히 꾸준히 계속 하시는. 계속 육바라밀 하시는 분은요, 이번 생에 일지보살 돼서 온 우주에 찬탄 받고 가실 겁니다. 정토 가도요, 저기 좋은 자리 마련돼 있을 거예요. 연꽃이 되게 뭐 금태 두른 연꽃이 있을 거예요. 거기 가면.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만큼 여러분 이번 생 충분히 이번 생 안에 닦을 거 다 닦고 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 계시건 육바라밀을 할 수는 있거든요. 지금 육바라밀을 못 할 환경이란 건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육바라밀을 할 수는 있어요. 그 육바라밀을 어떤 경우에도 하는 분이 이제 보살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주 잘하지는 못해도 하려고 한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발심했다고 쳐주고, 진짜 이제 닦음이 오래돼가지고 무르익어서 건들면 나오는 이런 좀 고급진 발심도 발심이고, 계속 발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 발심이 온전히 구현되면 열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육바라밀의 발심의 경지까지 딱 들어가면 발심에 안주하시는 거예요. 이 법신안주라는 거는 발심안주예요.